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단에게 청구를 당했다. 그래서 이 청구에 이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 아침에 했잖아. 과연 아브라함은 모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믿느냐? 자, 다르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느냐? 무조건적으로 믿느냐?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것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네, 테스트예요. 그 핵심이 그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될 수 없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갖다 바쳤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니까 주스.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내 아들을 불살라 바쳐가지고 내 걸 가지고 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원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께 청구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늠름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하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벌써 산 위에 제사 드리기 올라가기 전부터 자기 아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지는 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이삭을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제일 귀중한 것 그것이 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스마엘 이삭 이 이삭을 나에게 제일 귀중한 걸 바쳐야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만 믿음만 주면
구원하신다는 그 그런 십자가의 원칙,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를, 그네가 그걸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절대로 제물이 돼서 오늘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제사가 끝나면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가 자기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히 늙었습니다. 늙은데 아들 이삭은 지금 뭐요? 10대 청년으로서 건장한 거야. 아마 18살인가,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정확한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이삭이 크면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온 주위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그 이웃집에, 이삭이 그 이웃집에 자기 동년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없어. 어떻게 됐나 물어보면 뭐예요? 그 집 아빠가 아들을 신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그 이웃집에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즉,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항상 받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양입니다. 그 양이 죽어요. 죽을 때마다 누가 죽는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우리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 우상신들, 악령들이 요구하는 제물은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섬기는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지내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섬기시는 제사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그렇죠?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실 때 자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참 이거 참 딱한 말입니다. 근데 뭐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는 결국 지도자들도 이러한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그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장작과 뭐를?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칼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칼로 양을 찔러 죽이는 거니까. 자, 22장 6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여기 불이란 건 옛날에 뭐, 이거에서 불 피우는 거 있잖아. 이런 도구를 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뭔가 오늘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해요? 양이 없어. 양이 없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자기의 아들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갖고 갔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야.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요? 이삭을.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금 믿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 안 죽어.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죽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면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냥. 돈 없으면 하나님이 돈 준비해 주신다, 그러고. 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맨 처음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써놨는데 막 진짜로 하면 아빠 이 말입니다. 이삭은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왜? 양이 없어. 그럼 우리 아빠가 오늘은 뭐요? 자기를 이웃집 아버지처럼 제물로 드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탁 드는 순간 놀라서 아빠.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심정을 잘 알까 모를까 압니다. 알고 아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뭐, 여기 있는 거야. 뭐, 다 아는 거고. 이 말은, 그래, 아들아. 왜 그러니? 이제 이런. 아브라함은 아들이 왜 그러는지도 알죠. 왜 그래.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이게 번역이 그냥 끌끌어 와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너는 제물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이,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뭐요? 찌르려고 손을 탁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제물이 안 된다는 것을 뭐요? 확실하게 믿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참 심각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지금. 뭐,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을 묶어다가 장작 위에 올려놨을까? 자, 장작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렇게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렸다. 또 이삭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빠 보고 나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고 내가 오늘 여기서 우리 아빠 말 잘 듣고 제물이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삭이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그렇게 올렸으며 이삭도 무슨 생각으로 올라갔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제물이 없어. 자, 이렇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이 없어.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 만약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되고 아들은 순순히 뭐요? 아버지 말에 복종해서 제물이 되면 그러면 두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무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조건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 이삭이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진짜 확신하지 않으면 안고 올라가면 사단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원하시지 않고, 지금은 예비하신 제물이 안 보이지만, 곧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뭐예요?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믿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확실히 믿으면 좋아. 왜? 제단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또는 이삭 자신도 내 자신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아빠나 아들이나 둘 다 뭐예요? 확신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네. 진짜 바쳤냐 안 바쳤냐 행위는 아니라도 그 바칠 수 그 제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가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한데 어떤 놈이 와서 나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거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해. 그런데 어떤 놈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내기를 하제. 그럼 좋다. 내가 확실하면 무엇을 걸고라도 내기해요, 안 해요? 해요. 내 마누라를 걸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왜? 내가 이게 이렇게 확실하니까.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내 아들 이삭이 절대 제물이 될 수 없고, 또 이삭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절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없다, 없고,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삭이 제물이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이 뭐요? 준비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요. 그거요. 참, 여러분. 이 정도로 확실하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확실하냐.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걸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들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시는 거라고 내가 그만큼 아들을 걸 만큼 내 마누라를 걸 만큼 저는 왜 자꾸 마누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누라를 걸 만큼 그게 내가 그런 확실한 뭐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그 아니냐. 이 믿음을 가졌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 성경에서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도 뭐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삭아, 절대로 네가 오늘 제물이 돼서 죽지 않는다. 몰라, 내가 너를 칼을 찔러서 죽었다 하자. 그래도 너는 제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뭐예요? 도로 살릴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제사 끝나면 우리 둘이 함께 뭐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뭐요? 이따 이거는 네. 아, 이게 참 통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올바로 풀이를 해야 이 박수가 나오는데 잘못 조건적으로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박수 아무나 하십니다. 고민이네. 나는 내 마누라를 바칠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설교하는 목사님도 자기는 꼭 자기 자식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건 위선이다 해야죠. 위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들었습니다. 자,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드디어 그 손에 칼을 뭐요? 탁 들었을 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예. 즉,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 하인들에게 한 말, 그렇죠? 우리가 함께, 내 아들과 내가 함께 돌아온다고 할 때, 사단은 그때부터 김 샜습니다.
함께 돌아온다고 할 때 좋아했던 분은 누구게? 하나님. 역시 우리 아브라함이야. 그래, 너 믿구나. 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 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예비하시게 되어 있다 할 때도 이제 그게 이제 2라운드예요. 그렇죠? 2라운드에도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 예비 안 했잖아. 이럴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흔들리지 뭐예요? 않고 다섯 칼을 탁 들었을 때 이것이 최종 3라운드의 승리다. 3세 번 승리했어. 아시겠죠? 하나님이 승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 말 또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의 뭐예요?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 말이 헷갈려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게 보여도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나를 믿었으니 네가 네 아들 이게 믿음이 약간만 부족해도 뭐예요? 내 아들까지 걸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아들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아들까지도 뭐예요? 네 믿음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걸 수 있으니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뭐예요? 아, 믿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 끝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제 충분히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 아브라함이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 자기가 믿은 그대로 과연 하나님이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이 있는가 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왜? 왜 살펴봤어요? 재물이 있을 것이니까.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자, 요거를 조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말 좀 그래요. 이게 이제 가시 덤불이겠죠. 가시 덤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번제로 드렸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제물을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숫양을 예비하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숯불에 숯불에 걸렸다. 아마 뭐 숯불에 걸리지는 않겠죠. 이제 가시 덤불 같은 건데 그 가시라는 것은 가시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시. 그러니까 이 수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수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사건을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하나님이나 무엇을 체험했을까?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을 때 그 자기 아들을 걸었단 말입니다. 자기 믿음에. 그렇죠? 근데 이게 혹시 뭐예요? 혹시 이게 아니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을까 안 왔을까? 악령들이 그런 생각을 넣어줬겠죠. 그때 참 이 손이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이제 그런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자기 아들 예수를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날 아브라함도 체험을 했어. 아시겠죠? 체험하고. 이삭도 그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떨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뭐를 떠안으셨습니까? 죄를 떠안았어요. 죄를 떠안으면 죄는 우리를 강하게 해요?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하죠. 병들게 합니다.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떠안고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죄를 떠안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할 수는 뭐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무리로 걸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즉 성령에게 전적으로 뭐예요? 의존하고 기도로서 믿음으로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어떻게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는 물 마셔야 되고
우리하고 꼭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만만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큼 연약하여져서 그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 두 가지 자격을 다 완벽하게 갖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나 병 낫는 거 좋아요. 감사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병 낫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에 예, 이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한 것은 욥기에서 욥을 시험한 것과 다 같은 겁니다. 광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것은 그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라만 나오면 돼. 믿고. 그러나 이제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거든. 그렇죠? 무슨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숨지기 전까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고 시험하실 거란 말이야. 아직 그때까지 시험에 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사단이 시험을 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 뭐요 했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이미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고 넘어지더라도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끝까지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